뭐 재구매 의사하고 나발이고 이거는 나 깜짝 놀랐네. 나 오랜만에 깜짝 놀랐나. 다행이다. 에어레진 되니까 됩니다. 와. 짜자잔. 짠. 배터리를 새 거로 교체했습니다. 제 배터리가 지금 어떻게 됐었냐면 맥북이 이지경이 됐어요. 이게 맥북의 고질병 중에 하나였던 스웰링 현상이라고 배터리가 부풀어오르는 현상이에요. 그러니까 새 맥북 사기 전에 지금 이건 6-7년 2015년도에 샀던 맥북인데 이게 완전 부풀어올라가지고 이거를 AS나 뭐 맡겨서 배터리 교체하려면 4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보고 자가를 교체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보면서 했는데 이거는 알리에서 알리였나? 어디 인터넷 사이간 배터리만 7-8만원 주고 산 거예요. 지금 몰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.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거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어려웠어 이거 하면서. 왜냐면 방법은 간단해요. 방법은 간단한데 이게 은근히 배터리 부착 이런 게 허접하게 테이핑으로 돼 있고 이 나사가 뭐 육각 나사 뭐 오각 나사 뭐 이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일반 나사로 안 돼서 또 이 배터리를 사면 특수 드라이버 이 모양의 드라이버가 왔는데 싸구려가 와가지고 되게 약해가지고 그냥 다 문드러지는 거야. 칸을 여는 데만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소비한 게 하나가 마모됐어. 여기 하나가 마모돼서 안 열리는 거.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이걸 맡길까 말까 고민만 하고 방치해놓다가 그냥 힘으로 뜯어버렸어요. 힘으로 뜯어버려가지고 여기가 약간 이제 부러졌죠. 이것만 안 붙이면 되니까 부팅을 했을 때 될지 안 될지 한번 기대해보주세요. 일단 나사를 다 조였고요.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테이핑을 했습니다. 벌어져가지고 풀어 올라가지고 잘 다치지도 않았던 걸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내가 왜 찍냐면 그냥 내가 고생한 걸 누가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어서 찍는 거예요. 이거 눌러볼까요? 오! 오! 된다! 전원 들어가면 사이클 수 1! 대박! 된 거 같아! 진짜야! 성공!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급하게 롯데마트에 갔다가 이 랭스랑 아련하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뭐 요즘에는 사실 제가 저가형 위스키는 이제 다 털었다고 생각해서 22종 리뷰하면서 웬만하면 안 살려고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시기 물가가 오르고 위스키 값이 부담스러울 때 또한 또 이런 저가형이나 가성비 위스키가 가끔 희망이 될 때가 있잖아. 이거가 만약에 맛있으면 진짜 어떡하지? 이거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뭐 꼭 비싼 위스키 말고 데일리나 막 어떤 하이볼이나 칵테일 드실 때 무려 9,900원. 이게 지금 9,900원이에요. 저는 할인 받아가지고 8,000원대, 8,900원 주고 샀는데, 뭐 진짜 할인 어영부영 받다 보면은 7,8천원의 위스키를 사는 겁니다. 근데 이 뭔지도 모르는 위스키를 일단 검색을 해봤더니, 롯데 칠성에서 일단 수입을 해서 위스키 입문자들한테 가격 부담을 좀 줄이게 약간 좀 홍보 마케팅을 좀 한 것 같아요. 좀 다른 거보다는 일단은 이안 맥클라우드라는 증류소에서 만든 위스키입니다. 이거는 이안 맥클라우드라는 증류소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들어보시면 다 알아요. 로즈뱅크라든지 스모키헤드, 탐두, 글렌고인 같은 걸 만드는 이제 증류소인데 거기서 나온 브랜드라고 하네요. 스코틀랜드에서는 여기 써있듯이 마일드 앤 멜로우라고 써있는데 맛이 세 가지가 있나봐요. 3종이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일드 앤 멜로우. 뭐 부드럽고 뭐 마일드 멜로우 멜로우 하나보죠. 근데 저는 이게 다른 저가형 위스키에 비해 뭔가 그래도 디자인이나 이 위스키 색감이 되게 진하고 괜찮더라고. 예전에 그 글렌스텝 그것만 보더라도 되게 좀 옅었거든요 색깔이. 근데 뭐 색소를 잘 탄 건지 그래가지고 약간 좀 나를 기대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. 디자인도 좀 마음에 들어 있어 보여. 뭐 다른 정보는 잘 모르겠어요. 뭐 여기는 1861년이라고 써있는데 뭐 일단은 700ml에 40도 9,900원.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저가가 9,900원. 그 예전에는 글렌스텍이 9,800원인가 팔았었는데 지금 만원대로 올라간 것 같고 그전에도 또 9,800원짜리 뭐가 있었어요.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. 그때 그것들은 되게 안 땡겼거든요. 근데 이건 왜 모르게 나는 요번에 땡기더라고. 그럼 알지. 마셔보겠습니다. 바로 그냥 진 설명 시켰다. 역시 방지 캡도 없어요. 위조 방지 캡도 없고 그냥 되게 흐물흐물한 뚜껑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잔은 제가 다이소에서 2,000원 주고 샀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크리스탈이어 써있는데 중국제야. 중국제. 생각보다 그 예전 그 뭐냐 싱글톤 잔이었구나. 추석 명절 세트에 나오는 잔보다는 훨씬 뭔가 튼튼해요. 잘하고 있습니다.
겁나니까 많이 못 따르겠어. 근데 이거 아셔야겠지만 보통은 이제 하이볼로 먹으라고 나오는 거예요. 이거를 니트로 먹으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. 근데 저는 하이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하이볼은 그냥 웬만큼 뭐 그냥 하면 다 맛이 나오더라고요. 막 디테일한 맛은 잘 모르겠고. 근데 이거 이게 만약에 니트로도 괜찮으면 어떡할 건데. 초대박 아닙니까 그러면? 한번 맡아볼게요. 아 오랜만에 맡아보는. 근데 향에서 지금 내가 기대한 향이 아닌 가솔린 향이 막 나는데. 벨지보다 향이 안 좋아. 벨지가 블렌디드 저가형에서 나는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. 곡물 향이 섞인 블렌디드 향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향은 안 좋네요. 향은 안 좋다. 더 이상 못 맡겠다. 약간 탄닌감도 느껴지고 두렵다. 알코올아 날라가라. 그래도 마셔보겠습니다. 치얼스. 제가 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미상고.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아 지금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. 네,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아 이 향이 너무 아씨 오 더 쏴. 근데 의외네. 이게 맛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처음에 딱 혀가 닿았을 때 써 그 기분 나쁜 쓴 향이 나요. 그래서 아 멋됐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다음에 치고 나오는 맛이 달아요. 일단 달달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스파이시해요. 근데 이게 알코올 물질의 스파이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입안을 좀 알싸하게 맴돌게 하는 게 있네. 그리고 피니쉬가 길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탈리스만보단 괜찮은 것 같거든요. 근데 추천은 못하겠어 이거. 일단 향이 너무 안 좋고 향이 너무 안 좋아요. 근데 확실히 기조가 좀 뭔진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 건 아닌데 되게 세요. 다 모든 것들이 되게 날카롭고 강한데 이게 한 가솔린? 디젤인가 이거? 뭔가 하여간 그런 거와 위스키를 반반 섞은 느낌이에요. 오랜만에 이게 뭐라고. 근데 진짜 맛없어서 이거 버려야겠어요.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 감히 추천해 드릴 만한 위스키는 아닌 것 같네. 랭스는 모르겠다. 총평. 주유소 직원이 몰래 빼돌린 위스키. 주유소 직원이 몰래 빼돌렸다는 건 위스키를 빼돌린 건지 석유랑 뭘 섞어가지고 자기가 빼돌린 건지 그건 거기까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. 어떤 느낌인지 저희는 통했다고 생각합니다. 어지러지네 진짜. 8,000원대? 근데 확실히 이거 근데 이 향이 너무 안 좋다. 향은 절대 맡으면 안 될 것 같고 코를 막고 드시면 나쁘지 않아요. 일단 향의 불쾌함을 참으시고 첫맛의 불쾌한 쓴맛을 참으세요. 그러면 미들에서 그래도 위스키다운 달달한 맛이 나는데 그거를 또 미치도록 방해하는 게 약간 이 미치도록 매운 스파이시함 이게 막 지배를 합니다. 이거 그냥 사지 마. 안 되겠어. 뭐 재구매 의사고 나발이고 이거는 나 깜짝 놀랐네. 나 오랜만에 깜짝 놀랐나. 저가 형들이 이 정도 타격감을 줬나 이게.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에어레이션이 되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기대 한번 해볼까요? 저 에어레이션 해야 돼요? 평은 하이볼로 먹었을 때 괜찮다는 평들이 있으니까 하이볼로 드실 분들은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저는 하이볼로도 뭐 별로 지금 남은 것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맛있는 안 살 것 같고. 나 이 마일드 멜로우램에 병에 속았네요. 지금까지 빠나트였습니다. 저 대단한 것 같아. 이런 거를 이렇게 몸소 체험해드리고 이 희생정신. <목소리> 브라질 지금 태국 출장 가는데 그래서 원래 같이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브라질이랑 같이 이거 찍어서 먹자고 했으면 아주 개쌍욕했겠는데. 이 정도면 에어레이션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? 한번 다시 먹어볼까요? 나 너무 무서운데? 그래도 남은 거 좀 먹어야겠지? 다행이다. 에어레이션이 되니까 아까 그 쓴맛이 다행히도 없어졌습니다. 와! 쓴맛과 그 말도 안 되게 스파이시함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. 그러면서 좀 되게 묽어지고 오히려 맛이 더 진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특징들이 다 외투와 양말과 모자와 이런 걸 다 벗어제낀 느낌이야. 그 대신 되게 순한 알몬만 남았어. 순둥순둥해졌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가형 위스키 치고는 또 특징이 없어졌어. 약간 달달하고도 하기 좀 뭐하고 그냥 블렌디드 특유의 느낌이에요. 뭐 이렇게 엄청 매력적인 게 뭐가 남진 않고. 그렇습니다. 갑자기 주유소 직원이 알몸이 됐어. 그래서 그 사람이 주유소 직원인지 뭔지 모르겠어. 누군지는 이제 밝혀질 수가 없어. 옷을 다 벗고 있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. 뭐 그런 느낌이야. 재밌다. 나 이거 또 장식용으로 제일 상단에 놔둬야지.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예전에는 저가형 위스키 다 산 다음에 이걸 다 어떻게 다 먹어치우지? 이거 다 버려야 되나? 이런 생각이 있다가 요즘에는 야 네가 언제부터 씨야 저가형. 너 원래 이렇게 이 저가형부터 시작했던 놈이잖아. 근데 이제 좀 비싼 거 좀 먹고 먹을 줄 안다고 이제 저가형을 다 또 버려?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에 이거를 나중에는 제일 술장 제일 상단에 다 모아놓고
자랑할 겁니다. 나 이런 위스키를 샀었었어. 이걸로 내가 위스키들을 시작했다. 뭐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이런 게 더 귀할 수도 있어요. 나중에. 아, 개소리야.